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유형 또는 출제 유형이라기보다 문항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랬지요. 그럼 원래는 국시원에서 2021년이다 그러면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국시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12월 첫째 주면 토요일이면 올해로 말하면 아마 12월 6, 7일 아마 되는 것 같아. 그때 봐야 되는데 거기에 12월에 뭐가 되냐면 금요일 토요일이 끼면 이거를 앞으로 해. 그래가지고 올로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11월 27일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어느 언제 보느냐 날짜는 그 아직 예측이에요. 예측인데 원래 12월 첫째 주 하게 되면 7일이 토요일이니까 거기서 7일 하게 되면 아마 4, 5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원래 12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더라니까 위생사가 뭐가 돼 가장 먼저 시험을 국시원에서 봐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2021년 11월 27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예측이고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예측하는 것이고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날짜는 언제 공지가 되는 거냐면 원래 이제 90일 전에 공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빨리 하더라고. 그래서 8월, 7월 한 중순 이후에 공지가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 이제 학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알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알려줄 테니까 시험 날짜는 그렇게 된 데 얼마 몇 개월 안 남았지요. 그런데 또 위생사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딱 그렇다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출제 문항수가 되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합격자 기준은 어떻고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떤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위생사 국가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우리가 필기시험과 어디 가서 실기시험으로 나눠져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 오지예요. 그럼 객관식 오지라는 것은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필기도 뭐가 그렇고 실기도 뭐가 돼요? 객관식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실기책을 쓰기 전에는 어떻게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시원이 그 당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위생사를 땡시험 그랬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나중에 이제 뭐 목이는 어떻게 생겼고 팔이는 어떻게 생긴 거를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놔. 종이떼기를 놓고 나서 이 종이떼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종이떼기에다 그림을 놓고 나서 내가 이제 줄이리기 무슨 뭐 인민군들이 뭐 끌려가서 이렇게 줄 세우듯이 해가지고 땡치면 땡가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실기시험이 이제 지금은 객관식이라니까 의외로 학생들은 쉬울 수가 있어요. 이따 이제 실기시험도 어떻게 나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필기는 객관식 오지라는 건 어떤 뜻인지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항수와 그 다음에 과목은 필기는 공중보건학 35문제가 나요. 그럼 옛날 책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그랬는데 이게 2018년인가 이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문제인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100점 만점이에요. 문항수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35문제가 난다는 것이고 다 이 다섯 과목이 100점 만점이에요. 이따 이제 넘어가면 이때 합격자 기준을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고 35문제 객관식으로 나는 것이고 환경위생학도 50문제가 나요. 그럼 문제수가 가장 많은 곳이 많은 과목이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학이죠. 그렇다고 환경위생학이 점수가 높다는 건 아니에요. 다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라고. 그럼 환경위생학 50문제,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40문제,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 30문제,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가 되는데 이거가 쉽게 말하면 우리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게 되면 나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가서 취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내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나 안 받나 이런 것들이 글자만 틀렸다 뿐이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이 법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한 이제 우리가 보건 쪽에 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맨 첫 번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용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도대체 뭐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고 다음 각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배우고 나면 다른 법을 근로자만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감염병 공중위생 공중은 여러 사람이 접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라 그러면 근로자를 대입시키면 문맥은 그 용어만 들이지 똑같다는 거죠. 그 나중에 뭐가 되냐면 상당히 법을 배우게 되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과목이 위생관계법령 중에 25문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과목들이 뭐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줄여서 감염병예방법 그래요.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그랬지요. 그럼 이제 이것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과목 할 때 알려줄 거예요. 근데 거기 뭘 알냐면 그 하위법령 그랬지요. 그럼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쉽게 이 소리예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그러니까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법과 시행령에는 별표가 따라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어떤 뜻을 뜻하는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줄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감염병예방법. 이번에 코로나에서 감염병예방법에 저촉을 받으면 뭐 역학조사하는데 여기 만약에 거짓을 했다 그러면 잡아다가 뭐 2년 이하의 징역을 하네, 이런 소리가 뉴스에 들었죠. 뉴스도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이게 보여요. 그랬을 때 이걸 듣고 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즘 코로나 때 매일 얘기하는 것이 이 법에 어쩌고 저촉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 뜻이에요. 법제처에 들어가 나중에 찾는 것도 알려줄 건데 감염병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예방법이에요. 그냥 줄여서 쓰자고 예방법 방자 빼고 법이 있으면 여기에 감염병 예방법 뭐가 돼?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게 세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에는 감염병 예방법이 있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있고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세 개를 쭉 봐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에는 제1조 목적이 있죠. 제1조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들었나? 마찬가지에 식품위생법도 식품위생법을 왜 만들었나? 공중위생관리법도 왜 만들었나? 어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1조 목적에 감염병을 뭐 방지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의 법에서는 제2조에는 아닌 것도 있지만 용어정의가 있어요. 용어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왜 감염병예방법을 여기다 예를 잡았느냐 하면 공중보건학에서도 이게 나요. 감염병예방법이. 그럼 공중보건학이 지금 35문제 그랬죠. 여기서도 법에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우리가 25개니까 뭐가 돼요? 여기 하수도는 한 문제밖에 안 나. 매일 나는 게 난단 말이에요. 폐기물은 우리가 두세 문제 가는데 이것과 또 환경위생학과 겹쳐요. 그래서 폐기물은 여기서 한 세네 문제가 나면 환경위생학에서도 네다섯 문제가 나요. 그리고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염병예방법이 여기는 세네 개가 나요. 법에서 네 개 정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와 똑같은 것이 요 법에서 공중보건학이 또 세네 문제가 나요. 이렇게 나기 때문에 여기 법을 할 때도 원문을 거의 실어놓은 것은 우리 감염병예방법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염병예방법을 들은 이유는 그렇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용어정의에서 쭉 얘기를 해요. 용어정의라는데 또 법에서는 나중에 법과목 할 때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용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동그라미 1을 1항이라고 읽어요. 1항 그래요. 동그라미 2는 2항. 그럼 다음 각항과 그렇다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점은 1호라고 읽어요. 그럼 다음 각과 같다 이 소리는 우리가 1점, 2점, 3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나 다라 같은 경우에는 가목이라고 읽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읽어요? 나목. 다는 다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면 1점, 2점, 3점을 뜻하는 것이고 다음 각목과 같다 그러면 가점, 나점, 다점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용어정의가 있냐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쭉 하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여기다 쓸까요? 요 용어정의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1점, 2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여기서 무슨 하다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용어정의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건 시행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 2조에서 다 설명을 못하니 나머지는 시행령에 가 서술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제1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제1조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그러면 여기 목적 가면 나중에 보겠지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왜 만들었나? 여기에 감염병예방법에서 설명을 못하겠는 걸 여기다가 서술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조가 있고 쭉 가서 예를 들어서 4조가 있다고 쳐봐요. 4조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과 관계된 게 있다 그러면 제4조가 있다고 치면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법 2조 2호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서술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해가 가는 거냐면 법 2조 2호와 요걸로만 땡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4조까지 읽어야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법의 용어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우리는 이거가 뭐가 공중위생관리가 공중의 여러 사람 보건에 관한 걸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부령을 주로 많이 해요. 근데 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가 옛날엔 보건복지부 작은 집이었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과 폐기물 하수도는 환경부령이에요. 따라서 뭐가 되냐면 환경부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부령으로 속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쭉 가다가 무슨 무슨 부서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 줄일게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사술되어 있는 거냐면 시행규칙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1조가 있고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쭉 있고 예를 들어 제3조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법 2조 예를 들어서 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사술됐다 그러면 2조 요 2호를 알기 위해서는 법 2조 2호 그 다음에 시행령 4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3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으면 여기다 서술 못하겠으면 별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별표가 안 났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 기출문제가 공개되죠. 그런데 쓸데없는 뭐가 많이 났었냐 그러면 내가 어제 그걸 복원하다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원래 위생사에 관한 법령이 법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2016년인가 7년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되면서 여기는 우리가 위생사도 관련되고 위생사랑 미용사랑은 질이 들리잖아요. 그 보는 그 저 붙여 들리잖아요. 그런데 위생사들이 하는 거를 내야 되는데 초짜 선생이 누가 냈는지 미용사 뭐 이런 거와 관계된 걸 낸 거예요. 별표에서. 그거는 원래 틀리라고 낸 거지 누구를 맞다. 그런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린 60점 맞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표는 위생사에서 별로 많이 안 냈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뭐 어떻게 소독을 미용사들이 할 때 소독하잖아요. 이런 것들 낸 거예요. 우리가 미용을 하진 않잖아요. 나중에 보면 웃긴다니까 이런 걸 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은 이렇게 해서 하위 법령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도 이제 하위 법령 본인들이 나중에 위생사니까 여러 가지 먹는 물에 가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CJ나 뭐 어디 현대 그린푸드 뭐 이런 데가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취직을 하기에는 좀 그래요. 위생사를 반드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사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과 식염과 학생들이 많이 본다는데 본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법도 봐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식품을 보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하지만 법제처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찾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하위법령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25문제가 나는 것이고 그럼 이거가 필기시험이고 실기시험은 객관식 오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5개 중에 찾는 건데 여기에 는 40문제예요. 40문제인데 환경위생학, 먹는 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위생곤충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돼요. 실기가 아무리 뭐가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 애들은 그림책 같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림책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림이 난다 하더라도 이 그림이 필기가 기본이 돼서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실기 시험에서 이런 거를 해요. 필기 때 이건 이제 지울게요. 필기 때 어떤 여기다 쓸까요? 필기 때 뭐가 되냐면 BOD 같은 경우는 맡아 놓고 나거든요. BOD는 20도씨에서 BOD라는 것은 BOD, 바이오 케미컬 옥시젠 디맨드 약자거든요. 그래서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필기에서 이렇게 나요. 이건 지금 이제 쓸 건 없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들이 나는 것인가. 이건 20도씨에서 그다음 5일간 호기성 미생물, 산소를 좋아하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이야 그런 것이고 산소를 싫어하면 혐기성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품에서 하는 것과 조금 또 용어들이 똑같은 말이지만 틀게 얘기를 하게 돼요. 혐기성균 그러기도 하고 식품에서는 편성 혐기성균이라는 말을 더 잘 써요. 산소를 다 싫어하는 건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호기성균 그런단 말이에요. 호기성 미생물. 그러면 필기에선 이렇게 찾으라 이러는데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소비되는 유기물을 소비할 때 산소를 먹는 거예요. 우리 밥 소화시킬 때 산소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필기가 나는데 뭐가 된 실기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 다음 중 그림을 찾는 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찾아. 그럼 이제 필기 때 이런 그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려놔요. 그럼 BOD병은 300ml짜리 우리가 주스병 있죠. 주스병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것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실기 이렇게 나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저게 뭐요? 주스병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일명 BOD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다가 작년에는 또 이렇게 내요. BOD 같은 게 작년 문제를 보니까 필기에서 우리가 그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BOD 할 때 아까 5일 동안에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을 때 산소를 먹는 거예요. 그럼 산소를 먹은 그 양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유기물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유기물이 모르면 원래 유기물이 어떤 것이냐 정의를 한다면 탄소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론상 말하면 유기물이 어떤 것이냐면 탄소가 있는 것이고 무기물이라는 건 뭐라 그러냐 탄소가 없는 거 이렇게 한다면 이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머리 아프죠. 우리가 뭐 화학을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유기물이 어떤 것이냐면 밥찌꺼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물었을 때 밥찌꺼기 있는 거래 그럼 무식하다든가 그럴 때는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BOD를 측정할 때 이제 우리가 설거지 한 거 이런 거에 밥찌꺼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분해를 시키는 거냐면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먹으면서 유기물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따라서 산소량을 가지고 일명 밥찌꺼기양, 유기물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5일 동안 이게 날짜예요. 이제 여기 날짜가 쭉 있겠지요. 그럴 때 5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이게 이제 1단계 나중에 실기에서 필기에서 할 건데 5일 동안에 이거 그림을 BOD 5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6, 7일부터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 이렇게. 이걸 이르면 1단계 BOD 곡선 그래. 1단계 BOD 곡선은 탄소물질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BOD 하는 것은 BOD 5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2단계 BOD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2단계 BOD 곡선은 나중에 이제 질산화 과정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단계 BOD 곡선은 어떤 거냐면 질소물질이 되거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기물이 어떤 것이냐면 산소가 있는 거 여기 탄소가 있는 거다 그랬지만 유기물의 주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예요. 부성분 같은 경우는 질소나 인이나 황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할 때 탄소가 있는 거 그러지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2단계 곡선이 질소가 있는 거가 일명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2단계 BOD 곡선인데 필기 가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실기는 이 그림을 그려놔요. 1단계는 어떤 물질이 제거되는 것이냐? 탄소. 그 다음에 2단계 곡선은 뭐가 제거되는 것이냐? 질소. 그랬는데 이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와 질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갈라지는 왜 우리 분기점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승용차 타고 가다 보면 그렇죠. 그것처럼 작년에는 조금 변형해서 이거를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그 과정이죠. 변곡점까지 여기다 대고 여기다 변곡점 이렇게 놓고 나서 변곡점까지는 며칠이 걸리느냐. 그럼 뭐가 돼요? 지금 5일이죠. 그러면 어떤 유기물 같은 경우는 7일부터 분해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6일부터 5일까지가 BOD 오니까 뭐 8일 이후부터 분해되는 것도 있겠지 질소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되냐면 한 7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10일에서 20일 그렇다고 두 개 났다면 10일에서 20일은 너무 멀리 갔지요.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은 그렇게 났더라고. 변곡점은 며칠을 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7일에서 한 저기 8일 정도 요걸 찍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BOD5를 지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실기예요. 그래서 실기는 어떤 학생들 왜 카페 같은 데 보게 되면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실기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웃기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필기가 기본이 안 되면 실기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아주 또랑도 이쁘게 찍었더라고. 꽃이 막 있고.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우리 시골 엄마네 집에 있는 또랑을 찍었어요. 비슷하게.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진이라는 것은 하늘도 있고 풀도 있고 연초록 있으면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이거에서 뭐가 방지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기가 거기다가 물가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 제거하게 되면 물을 갖다 없애면 모기 우리가 모기들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기는 알을 어디다 낳는 것이냐 그냥 뭐 이런 육상에다 낳는 것이냐 물에다 낳느냐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실기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기는 이따 시간표를 보면 알겠지만 한 열몇 시간밖에 앉아 있어요. 필기가 90시간 이상 거의 100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환경미생학과 식품은 필기하고 실기가 같이 중복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겹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생곤충학도 마찬가지고 알쓰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기준은 평균 필기시험이 60점이에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문도 60점 맞으면 합격을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필기시험은 40점 이상 맞으라는 것은 40점 이상의 평균 60점을 맞으라는 것은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락은 왜 어떤 왜 과목 같은 어떤 그 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어 10과목을 본다. 그럼 과락 과목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요. 근데 위생사는 아니에요. 이 다섯 과목 필기 과목이 다 과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중보건학도 40점 미만이면 안 돼요. 나중에 미만과 이하 이런 것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40점 미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아도 40점 맞아야 돼. 그러고 나서 평균 이것도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이것도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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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다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평균 60점이 되면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에는 필기가 합격된 자유에서 실기를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따가는 시간표도 그 책 앞에 이제 목차 있듯이 거기 뭐 안내에 있듯이 그날 다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뭐 8시 반에 입실해 가지고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일단 1교시, 2교시는 필기, 그 다음에 2교시가 실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격, 필기 합격자 위에서 한해서 실기를 본다는 건 점수 채점을 필기가 합격돼야지 실기를 채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기를 100점 맞았더라도 필기가 평균은 80이에요. 근데 과락에 나와서 그렇게 계산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필기가 평균이 80이에요. 근데 과락이 재수 없어서 39점이 나왔다. 그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는 실기 채점도 안 간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필기는 과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과락을 면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알려줄 것이고 절대 이거는 과락이 안 나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과락이 날 것 같아요? 문항수가 숫자가 작은 이런 것들이 과락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법규는 또 하면 100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생사는 이것들을 이며 법제처에 들어가면 출력을 한다면 아마 7,800페이지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에서 초창기 때부터 책도 썼지만 이걸 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파트들을 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용어만 틀렸지 법은 맥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외우라 그래요. 우리가 위생사 할 때 환경위생학도 그렇고 식품위생학도 그렇고 저기 나오면 뭐가 되냐 미터 나오면 몇 미터? 1.5미터. 그럼 환경위생학 백엽상 오늘 할 건데 이거를 실외 기온을 백엽상 안에다 놓고 측정을 해요. 그럴 때 백엽상은 새집같이 생겼는데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여 땅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1.5미터. 그 다음에 여기 시험까지요. 식품위생학까지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럼 식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거에 주방 같은 데 쉽게 식품업체라는 게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 음식물이 흙에 튀면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수 처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내수성 재질로 다 칠하는데 몇 미터까지 할 것이냐?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아마도 뻔해. 1.5미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칸막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칸막이 몇 미터? 1.5미터. 그 다음에 사람 수하면 몇 명일 것 같아요? 모르면 50명이야. 보실래요? 여 법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 이상 먹는 걸 집단급식소 할 것 같아요? 50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먹는 물 관리법에 공동으로 우물을 먹어요. 그럼 몇 명 이상 먹어요? 50명. 그냥 모르면 사람은 50명. 그 다음 폐기물 가면 우리는 폐기물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처가해야 돼요. 그랬는데 안 처가도 되는 동네 몇 가구 미만, 몇 가구 이하 50가구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은 법이 배울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락은 절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가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쳐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에서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하면. 근데 법규는 하면 100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100점 못 맞게 꽈요. 꼬기 때문에 100점은 못 맞는데 내가 한참 전에 가르친 학생 중에서 전국 수석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석 나왔다고 뭐 더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60점 맞으면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뭘 머리 아프게 그 60점은 딱 맞고 다른 공부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평균이 60점인데 과락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과락 면하는 방법은 수업하는 과정에 알려줄 테니까
그때 이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실기는 관악이 없어요. 관악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을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딱 60점이에요. 24문제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실기는 그 심심하면 필기 보면서 봐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합격자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 크라운 출판사 필기 문제집을 2021년 거로 할 것이고 실기도 크라운 출판사 실기 문제집 2021년 거로 할 건데 이번에는 책이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표 실제 그거가 화면에 어떤지 이거 이걸 가지고 필기를 가지고 할 것이고 두껍게 나왔죠. 이 세 개. 근데 이 표지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무슨 투명을 입혔는지 실제 보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는 2021년판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할 건데 필기가 뭐가 두꺼운 것 같지만 한 손으로 들이지도 않지요. 들이지도 않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분철하게 돼. 그렇다고 이제 실기는 심심하면 이렇게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넘겨가면서 하면 되는 건데 필기가 기본이 되면서 심심하면 이렇게 넘기라는 거죠.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필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나중에 두껍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되냐 과목대로 그러니까 분철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프링 끼우라는 것이 아니라 잘라가죠 하면 의외로 뭐가 되냐면 부담이 들어가요. 사람은 심적 부담이 상당히 능률을 좌지우지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을 크라운 출판사 걸 가지고 이거 어디로 넘어갔네? 이게 넘어갔구나. 이거 넘어갔어. 왜? 이거를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넘어가서 아까 그 사인이었구나 넘어갔다 이 소리야? 이게 넘어갔는데 2021년판을 아는데 크라운 출판사 이 책을 가지고 하면 100점을 맞느냐? 모든 책은 100점 못 맞아요. 왜 그러냐면 100점 못 맞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90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90점을 90% 맞는다는 건 90점이죠. 90점 이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맞을 필요가 있어요. 있다 보면 합격자가 몇 점이냐는 60점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하는데 내가 초창기부터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짜짓기를 했기 때문에 내 책을 그대로 베끼게 되면 저작권을 걸죠.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 책만 충분히 소화시키면 100점 못 맞지만 90점 이상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90점도 맞을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몇 점은 맞으면 돼요? 60점 맞으면 돼요. 가장 현명한 학생이 60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험은 시험 자격증을 보고 나서 합격해서 시험 자격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무에 접할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학생과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딴 사람과 안 딴 사람은 어떤 차이냐 하면 실무를 접할 때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설명을 한 뭐 10분만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뭐가 되냐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뭐가 하나 따고 두 개 따기 더 쉽고 두 개 따고 세 개 따기 더 쉬운데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강의도 듣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작은 뭐라 그래요? 반이에요. 그럼 50점 맞았지요. 50점 맞았단 말 먹고 가는 거예요. 50점 맞았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가 거의 한 100시간, 120시간, 110시간 정도 찍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듣고 10점 못 올리겠어요? 아니죠. 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요즘 뭐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못 올리겠냐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내가 불안한데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50점 먹고 들어갔지? 10점 못 올리겠나? 그러다가 또 어쨌든 자신이 생겨. 그러다가 또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이 가지도 않고 불안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지만 100점을 못 맞는다는 건데 60점 맞으면 되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저 책 해봤자 똑같은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은 내가 초창기 때 썼으니까 세워놓은 것과 내 책을 갖다가 짜짓게 가서 섞어놓으면 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정신이 없죠. 근데 단원별로 할 때는 뭐가 돼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섞어놔도 출제, 실제 들어가면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살 것도 없죠. 이거 가지고 충분히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뒤집어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교재는 얘기했고요. 수업 시간은 95시간 그랬는데 실제는 100시간은
100시간, 1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95시간에 끝내려고 보니까 여기 실강이 어떤 학생이 맞느냐에 따라 틀려져. 학생이 똘똘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면 95시간에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어렵네요. 그렇다 한 템포가 시경과 학생들은 환경위생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거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 조금 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학원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110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필기는 95시간이 배정되는데 여기 과목에는 공중보건학이 25시간인데 이것보다만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공중보건학이 작년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건강증진 회의한 것이 원래 공중보건 그 공무원 시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난 거예요. 알마타가 났었는데 그때 캐나다 오타가 알마타 1차 보건의료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구스른 알마타 이것만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건강증진의 캐나다 오타와 이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범위가 우리가 공무원처럼 나다 보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병 같은 것도 원래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 아까 왜 법이 위생관계 법령이 우리가 보게 된 공중위생법을 흡수하면서 과목들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과 비슷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위생사 특과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비슷하게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25시간이지만 30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환경위생학도 이거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아까 환경위생학과 식품은 실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실기를 겸하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은 의외로 쉬워요. 왜 그러냐면 식중독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다 들었잖아요. 빨리 가고 그 다음에 그림 미생물 같은 거 뭐 단모균이 가로만 것은 무슨 균이다 간균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다 알아서 씻고 여기 꼬리 비슷한 거 이렇게 있는 거 뭐라 그래 단모균 양쪽으로 있으면 뭐가 돼요 양모균 양모균이고 이런 것들이 그럼 콜레라는 무슨 균 이거 하나 있는 거니까 단모균이고 이걸 또 콧막까지 생겼다고 해서 콧막균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필기에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포도상국이죠 그럼 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같이 욕하는 거지 포도송이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포도상 구균한 식중독이다 필기 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을 실기 가서 포도를 이렇게 그려놔 이렇게 포도 있잖아 이렇게 요즘 뭐 포도도 갸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지만 독서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다 그림과 사진으로만 냈었는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그림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집하기도 이렇게 문자하고 그림하고 있으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죠. 그래서 그런지 글로도 또 내요. 글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쉬운데 우리가 식품위생학은 식경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흡수하더라고. 그래서 11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그다음에 곤충은 12시간인데 이것도 의외로 또 재밌어요. 왜냐면 매일 벌러지 보는 거예요. 벌러지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은 빔을 쐈지만 이 곤충 같은 건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칠판으로 가요. 전자칠판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고 곤충 위생곤충학은 우리가 전자칠판에서 필기도 하고 실기도 해요. 왜냐면 곤충을 내가 이걸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이걸 그리려고 그러면 파리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외관상 똑같은 파리지만 날개 쪽지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파리는 우리가 보게 되면 생겼는데 날개 있죠. 날개의 이 심액에 따라 이거 우리가 말하면 심줄이죠.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구부렸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파리 그림 가지고 이것이 뭐 지파리냐 아기지파리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날개 이렇게 심액이 어떻게 구부러졌는지 직선으로 된지 이걸 가지고 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자칠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시간인데 실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위생관계법령은 12시간이 우리가 소요를 해요. 12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필기는 95시간에서 끝내는데 거의 한 100시간, 120시간 정도 걸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기는 13시간인데 이것이 짧잖아요. 근데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도 했고 그치 식품위생학에서도 실기를 같이 겸해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앞에 있는 그림들 오래 보게 되면 그리고 쉬워요.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흑검은 도개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검은색이지. 우리가 부표 아세요? 내가 바닷가가 아니라 부표 비슷한 것 같아. 그걸 부표라 그러나 뭐라나 바다 용어는 음식도 모르겠고 거기 쓰는 용어도 모르겠고 둥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녀들 이렇게 망태기 둘러다니는 거 있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게 이건 뭐예요? 흑검은 도개 시커멓게 칠하는 거.
새까마니까 흑고 온도계 있겠지. 이렇죠. 그럼 이제 필기 때는 복사를 측정하는 것은 무슨 온도계냐? 흑고 온도계. 그럼 실기 가면 이걸 그려놔요. 이건 맡아놓거나 작년에 놨잖아요. 다음은 이것은 시커먼 거 그려놓고 이거 놓고 다음 그림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뭐가 되냐? 바람을 측정하는 것인가? 복사를 측정하는 것인가? 뭐가 돼요? 아, 시커먼니까 복사율이지.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외로 실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기가 어려워서 떨어졌다 이 학생은 속된 말로 뻥을 치는 거지. 필기도 떨어졌는데 괜히 체면 안 쓰니까 실기는 그런 이제 재수가 좋아서 60점 간들어가면 맞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필기가 기본이 안 되면 실기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하고 실기가 겸해지는 거지. 나는 필기 합격해서 그럴 수도 있어. 왜? 재수가 좋아서 40점 맞고 그 과락 없고 6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쪽이다. 그럼 이거 다 맞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도 배우니까 이것도 맞고 그랬다면 평균이 60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기를 뭐가 되는 거냐?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은 우리가 필기 수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필기 수업 후에 끝나고 나서 필기 아까 이거 두꺼운 거 팔도 아프니까 또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실기를 해요. 실기를 하는데 아까 곤충 같은 경우 실기와 겸해져요. 그래서 곤충 할 때는 실기책도 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실기하고 같이 하면서 나중에 실기도 또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필기 때 한 그림들은 대충 생략을 하고 전자칠판으로 와서 이건 할 거라는 거죠. 실기가 되는데 필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을 하지요. 거기 앞에 이론 있잖아요. 이론하고 나서 문제를 또 풀어줘요. 문제도 풀어준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구를 맡다나 다 먹여주는 거 똑같잖아. 이걸 해가지고 합격 못하겠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도 우리가 이론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필기 때 안 한 이론들만 크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 진행 방법도 말씀드렸고 합격자 기준도 말씀드렸죠. 그럼 다 얘기한 건가요? 또 있어요 여기? 없네. 없죠. 이거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 거기 책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건 14페이지인가 수업 우리가 시험 시간이 있죠. 시험 시간. 이 시험 시간은 우리가 보게 되면 아직까지 국시원에서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페이지 보게 되면 시험 보는 시간은 나와 있죠. 그렇죠? 14페이지 나와 있죠. 그 밑에 시험 시간표. 거의 여덟 번째 보게 되면 1, 2, 3에서 위생곤충학 105문제인데 1교시, 2교시 이렇게 있죠.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7월 중순이나 아니면 뭐가 되냐면 말쯤 이게 공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지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참 아까 법은 그랬죠. 법은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법할 때 이거 추가로 법. 이 법이 뭐가 되냐면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6월 30일 기준이라 했던 거죠. 6월 30일 기준 그랬죠. 이거 얘기 안 했구나. 6월 30일 기준 그랬죠. 그런데 2020년부터 시험 보는 기준이에요. 시험 보는 기준이야. 그렇다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원래 책을 늦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거 언제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겠어? 못 끝내요. 못 끝내다 보니까 최대한 늦춰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할 때 6월 30일까지 2021년이라면 2021년 1월부터 2월, 3월, 4월에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6월 말이라도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6월 30일 기준 했었는데 2020년 12월 21일 날 그때가 21일인가 그때가 토요일이었다면 그때는 그때부터 현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6월이잖아요. 6월 말 됐죠. 그렇죠? 말 됐으니까 이때가 이게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일단 공포를 해요. 그리고 시행이 2020년 18일 날도 거기에 공포됐죠. 공포된 게 있다면 그런데 시행이 즉시 시행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 시행.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3개월 이후에 시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나중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수록했어요. 그러니까 11월 우리가 27일 날 이번에 시험 보죠. 그럼 27일까지 들어가는 법들은 예고된 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그래서 책이 딴 데보다 조금 늦게 나온 거예요. 합보는 법이 많지 않아서 빨리 나왔지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따로 하는 것은 출판사라는 것을 그것도 염두에 둔 거예요. 너무 일찍 내면 법을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도 헷갈려요. 그래서 6월 말쯤 내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같아. 국시원이 위생사가 아주 돈이 좋거든. 왜 그러냐면 만 명 이상 보면 전형료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억이죠. 국시원 먹여 살려주는 게 이거예요. 위생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법을
학생들 뭐가 되냐는 조금 공포스럽게 안 하고 현재 기준에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많이 바뀌진 않아요. 6월 30일까지만 보면. 그런데 4월에 냈다든지 3월에 낸 것들은 바뀌는 거 꽤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늦게 사는 게 좋은데 시간이 있으니 아마 7월 초에 나오는 이런 거 6월 말쯤 나오는 책들이 일반적으로 아마 거의 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요구한 거. 그래서 법은 우리가 거의 6월 30일 기준에서 출간을 하지만 그 11월 안에 시행된다 이런 것들 다 집어넣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까지는 6월 30일 기준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언제 기준이냐 그러면 현재 시행 날짜 기준이에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는 아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에 하면서 내가 뭘 할 거냐면 나중에 한 2주일 전에 거기다가 홈페이지 올려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OT는 다 끝났고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것이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 공중보건학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OT가 벌써 1시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1시간 지났으니까 이거를 끊고 10분 쉬었다가 뭘 어떤 공중보건학 맨 1장 있죠. 그럼 목차를 한번 볼래요? 목차가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죠. 목차 우리가 이걸 다 할 건데 거기 몇 분 안 남았으니까 18페이지 목차 있죠. 목차 공중보건학이 있고 환경위생학이 있고 식품위생학이 있고 그 다음 위생곤충학이 있고 위생관계법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기와 필기가 겸해지기 때문에 실기는 A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필기는 B라는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져요. 낮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기는 한 사람은 또 필기대로 열심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 그러면 저 사람이 안 가르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기도 뭐가 돼요? 또 실기 따로 가르치면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중복되죠. 그래서 실기와 필기를 똑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있다시피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급수위생도 있고 실기, 개통도 나오는 것이고 태교형, 2차 오염물질 오존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하수폐수 시스템을 그리면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실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위생학이 있는데 식품위생학에서 미생물 있죠.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의외로 해썹 있죠. 해썹이 카마다 두세 문제 문제가 나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이 이런 거 있고 위생곤충은 거기 뭐 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위생곤충 분류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궁얼룩날개 모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작은 빨간점 모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법령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가 진행되는데 실기도 다 거기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10분 쉬었다가는 공중보건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학생들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본인들 성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그럼 내 옷 색깔을 봐. 그날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공중보건을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그거 보고 색이 비슷하네. 그럼 환경이 생각했다. 그렇게 해요.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 가끔가다 질문 오는데 학생 성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론만 쭉 듣다가 문제부를 푸는 학생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는 이론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지겹잖아요. 그날 배운 문제를 그날 푸는 게 쉬워요. 그리고 과목도 너무 지겨운 과목이 있을 거라면 본인 딴에는 환경위생학이 아마 식품 전공하는 좀 어렵다를 거예요. 그러더라도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쉬운 거 식품 보고 그 다음에 곤충은 또 재밌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법규는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의외로 또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OT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0분 쉬었다 공중보건을 할 테니 공중보건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